그래서 이번에는 네. 선생님이 이 신병에 괴로우신 정말 일반인 분들도 많을 거고 그렇지. 무당 중에서도 그런 신의 기로에서 네, 잘못 받아서 네, 그쵸. 좀 아플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그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신의 병, 무병이라고 하죠. 병원 가면 우울증이고 그쵸. 한방에 가면 화병이고 우리한테 오면 이제 귀신병이에요. 그래서 한란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라 이거죠. 그게 이제 신의 장난으로 병이 왔다. 일반인들 좀 그것도 그러면 그분들은 병원 가도 어차피 변명이 안 나와요. 별 뭐 치료를 해보고 뭘 해도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정신과로 가. 마지막에는 그 뭐 내과 뭐 다 뭐 이 머리 다 검사해보고 결국은 안 되니까 이상이 없으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 거기로 가는데 공황장애도 사실 신의 병이에요. 신병 우리가 말하는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 조울증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신의 병이란 말이에요. 귀신병. 네. 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정신과 가서 약을 막 먹고 그러면 이 머리는 뇌세포는 죽어요. 결국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몸이 이유 없이 변명 없이 아프신 분, 불안하신 분, 불안 장애를 또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막 헛것이 보이고 잠을 못 자고 편두통이 심하고 어깨가 돌리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 그냥 뭐 이걸로 낫죠. 그러면 그렇게 좀 고민이 좀 많으신 일반인 분들이 신병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일반인 분들이라든지 내가 진짜 뭐 내가 신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은 네. 그냥 확인 시켜줘요 저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상대로 선생님 네. 혹시 무료점사 제가 한동안 이제 무료점사를 받는데 지금까지도 전화가 왔는데 네. 뭐 그런 분들을 한대로 해서 뭐 우리 올마이티 TV를 위해서라도 그쵸 제가 해드려야죠. 그러면은 우리 이 신병 때문에 그냥 모든 일반인들은 아니고. 정말 신병 때문에 조금 몸이 아프신 분들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당분간 선생님 무료점사를 봐주는 걸로? 봐드려야죠. 선착순인가요? 뭐 선착순은 필요 없고 제가 이제 저도 나름 바쁜 사람입니다. 그쵸. 예,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화를 주시면 문자를 주시면 네. 제가 이제 일을 본 다음에 전화를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문자 먼저 주시면 돼요. 전화번호 남기시고. 그렇죠. 문자랑 전화번호랑 네. 그리고 자기 사연을 네. 보내면 사연 같은 것은 필요가 없죠. 사연을 받으면 이미 무당이 아니잖아요. 와 사연도 필요 없어요 선생님? 그럼 그냥 아니 사연적으로 하고 갖고 구글적으로 내가 뭐 독후감 뭐 받아내는 선생님입니까? 그 사연을 내가 맞춰야지. 사연적으로 필요 없이 그냥 연락처 성도 뭐 필요 없어요. 연락처만 내기시면 돼요. 연락처만요? 당연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아니면은 당연하죠. 그런 거를 선생님이 일러주신다. 우리는 성까지도 맞춰요. 이름도 맞추고. 진짜요? 제가 뭐 100%라면 거짓말이고 뭐 죽은 영가 뭐 50대 50 5대 5는 맞춥니다. 엊그저께도 맞추고 왔어요. 대전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선생님이 또 그 분야로서는 완전 전문가시기 때문에 전문이죠 전문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